01이라고? 중학교 1학년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오, 오바키 너도 3반 있냐? 오, 남벤장? 설마 너도 3반? 하, 운이 안 좋다. 너랑 나랑 같은 반이라니. 쯧쯧. 내가 할 소리를 너가 하냐? 오, 바퀴, 앞바퀴, 뒷바퀴, 운동장 10바퀴. 아우, 난 벤장, 고추장, 된장, 초고추장. 응, 안 지네. 원래 안 지지. 아무튼 그 선생님이 여기 있는 출석 체크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라. 와, 그래, 해야지. 펜 안 가졌다. 와, 학기 초부터 아주 가방 안에 뭐가 드는 거냐? 자, 불쌍하네요. 펜만 안 가졌어. 땡큐. 너는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그 필기 도구를 안 챙기고 다니더라.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비키. 아침부터 잔소리하네. 자, 됐다. 아니 아니, 너 써 오늘. 너 가져라. 마침 버릴 곳 찾고 있었는데. 아 뭐야, 고마워. 야야야야야야, 이것 좀 갖다 놔줘. 설아다. 설아야. 어? 나? 누구야? 내 이름표 보고 말하는 건가? 아, 설아랑 나랑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까 지금 모르는 사이? 아, 창피해. 모르는데 친한 척 인사한 거 아니야. 저기, 그 출첵 해야 되는 거야? 교탁에 있는 종이에 체크하면 돼. 아, 이거? 근데 나 펜 없는데. 아, 펜 없어? 아, 나 펜 있는데. 이거 쓸래, 잠깐? 나도 빌린 거지만. 아, 그럼 잠깐만 빌릴게. 고마워. 뭘. 설아랑 그럼 다시 친해져야 되네. 그래도 설아는 착하니까 괜찮아. 올라오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힘들어. 학교 첫날부터 지각하는 줄 알았잖아. 박세인? 박세인이 있었지? 그래도 성격은 여전하네. 나 어디 앉아야 돼? 뭐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잖아? 교탁에 있는 종이에 출석 체크하고 아무데나 앉으면 돼, 우선. 잘난 척은? 얼굴 뭐야? 허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얼굴이 더 심한 거 같기도 하고. 자, 조용 조용! 다들 자리에 앉아. 아이고. 선생님은 이번 연도 1학년 3반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에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자, 어때? 우리 중학교 첫날이지? 설레니?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첫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네! 자, 다들 지금 마음대로 앉은 거지? 아,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뽑기를 준비해왔다? 어때? 정정당당하지? 뽑기를 뽑아서 짝을 정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앞자리부터 돌아다닐 테니까 뽑아보자. 네! 자, 비키부터 뽑고. 예스! 제일 1번으로 뽑기! 다음은 반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뽑았죠? 그럼 이 순서대로 앉으세요. 여기가 교탁이고 1번 뽑았다, 2번 뽑았다, 3번 뽑았다, 자리대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짝꿍. 너무 기대되지? 너무 신나지? 네. 난 또 맨 앞자리네. 맨 앞자리라고 수업 잘 듣는 건 아닌데. 아, 왜 난 못생긴 애랑 짝이야? 나도 너 싫어. 에헤헤헤, 못생긴 애를. 진짜 못생겼어. 저것들이 진짜. 선생님, 저 짝꿍이 너무 못생겨서 저 짝꿍 못하겠는데요? 박세인, 너 어떻게 그렇게 친구한테 막대할 수 있니? 친구 한 적 없는데? 저 얼굴 가려가면서 사겨서. 선생님, 제가 거기 할게요. 야, 나 저기 뒤에 있는데 나랑 자리 바꿀래? 그렇다면 바꾸지. 맨 뒷자리 꿀이다.
남뱀장. 세인아, 말 가려가면서 쓰자. 근데 빈키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응? 그러니까 뚱뚱해 보이지. 넌 말랐는데. 내가 말라? 그런가? 요즘 살이 더 찌긴 쪘는데. 그리고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 아니 그냥 가려봤어, 못생겨서. 안경 때문에 이쁜 얼굴 다 가렸잖아. 이쁜 얼굴? 처음 들어. 학교 끝나고 뭐해?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없어? 그럼 내가 너 꾸며줄까? 뭐? 꾸며? 에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책상에 이렇게 물 쏟았어? 아이 진짜 망했네 이거. 아이. 우리 집에 짱구 아이스크림 있어. 설마 초코비? 딸기 초코비. 야! 안녕하세요 왕왕.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 어 왔냐 캐키캐? 안녕. 와. 야 물 물 물 물. 아. 누구셔? 우리 반 친구 설아야.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오리온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어른인 척 오줬다. 리온? 오리온? 과자 이름 같다. 저 과자 좋아해요. 말 편하게 해. 우리 반모하자. 그럴까? 캐캐캐. 일단 초코비 아이스크림을 줄게. 좋지요. 오, 내가 어제 좀 먹어서 리얼이지. 오, 아, 이 맛이지. 진짜 맛있다. 무슨 일이야? 그치. 내가 봤을 때 비키 너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안경부터 버리고 피부 관리를 해줘야 돼. 피부 관리? 응. 이런 폼 클렌저보다 물로 헹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어프 어프 30번 해. 30번? 응. 이런 여드름에 좋은 팩이 있거든? 이런 팩을 1일 1팩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야만 해. 유수분? 참 어렵지만. 수분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물도 많이 마시고. 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옷! 일단 팩을 떼주고 이 옷부터 갈아입자. 옷을 바꿔 입히고. 어때? 옷이 날개지? 그리고 화장을 해줄 건데 화장을 예쁘게 해줍니다. 립도 예쁘게 발라주고. 예쁘다.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면? 자, 다 됐다. 짠!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이뻐! 대만족이야! 이제 이러고 학교 가면 되겠다. 야, 이거 내 거잖아. 뭐야 쟤, 왜 갑자기 변했어? 왜? 너무 예뻐? 미쳤네. 얘 좀 봐라. 어? 공주병이네? 조금 뭐 화장했다고 뭐 참네. 엄청나게 예뻐졌다고 생각하나 본데. 저기, 어비키. 어?
그 학교 끝나고 뭐해? 아니 쉬고 학교 끝나고 얘 나랑 어디 갈 데 있는데? 아 그래? 어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어디를 가기로 했다는 거야? 저 자식은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드네. 뭐 사이 안 좋은 일 있어? 있지.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 짱오락실 가서 농구 게임 한 판 내기 하고 진 사람이 떡볶이 사고. 완전 찬성! 오늘 공짜 떡볶이 먹게 생겼네요. 안 될 텐데. 10점 핸디캡 주는 거다. 핸디캡은 못 주지. 너가 나보다 농구 게임은 잘하잖아 솔직히. 에이 형님 10점 주십시오. 곤란한데. 주십시오. 아 정말. 그래 고. 나이스.